쇼 챔피언. 네, 쇼 챔피언 비하인드 빅스의 사심캠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사심캠에 대한 이런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사심캠 벌써 뭐 거의 6년째 하고 있죠? 아니요? 그럼요. 4년. 사심캠이 빅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쇼 챔피언 사심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챔피언 사심캠 하면은 네. 이 대기실이요. 아, 그렇군요. 네, 모든 배경과 네. 가수분들의 사심캠을 보니까 네. 아, 저 그거 또 있어요. 붓기. 붓기? 네, 제가 옛날에 그거 쇼챔피언 비하인드인가? 사심캠에서 네. 눈이 얼굴이 질문했던 거 부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어제 공교롭게도 가래끼님이 오셔가지고. 아, 지금 있나요? 지금 살짝 가라앉는 중인데 보내드렸군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켄씨 화면에 나와요. 머리카락으로 내려서 가렸어요. 아, 가래끼를 가리는 네. 노하우? 신체적 약간 단점을 보완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가래끼도 신체적 콤플렉스인가요? 지금은 단점? 아, 지금 콤플렉스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언제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해? 아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자, 컨셉 소질이 없어. 컨셉 돌 빅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해주셨습니다. 컨셉은 저희가 아무래도 비밀로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할까요 이번에도? 아니요. 어? 다 공개? 다음 컨셉 알려드리죠. 바로 알려드리죠. 뭘로? 알려드리세요. 아, 그래요? 다음 컨셉 안 돼요.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 다음 사람입니다. 컨셉은 오케이 무법자입니다. 네, 이번 형아, 동생아, 네가 너무 좋지만 이건 좀 고쳐줘 라는 코너입니다. 걔 과다하고 있는 중. 고발합니다 땡땡땡. 예를 들면 고발합니다 이재환, 고발합니다 켄,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과 사건을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고발할 거 있나요 켄씨? 동생아 사랑한다. 네, 고발할 거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혁씨 고발할 거 있나요? 고발할 거 있어요. 뭐죠? 나비 형이 요즘 저를 밤마다 괴롭혀요. 와, 싸웠어. 정말. 그쵸?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근데 이거 너무 이미지적으로 맨날 나비 형이 진짜 억울하게 한다.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포장 같아서. 아니 근데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나 진짜 진짜 나 그래서 신고하려고 그랬어. 제가 요즘 컨디션이 조금 저조한데 밤에 잘 때 나비 형 탓이 있어. 와, 나 진짜 신고하려고 그랬어.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사라졌어. 정의가 다 죽어버렸다. 정의는 죽어버렸다. 아니, 네. 왜냐면 진짜로 라비 형이 제 이불을 뺏어가요. 아니 그거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작업실에서 자주 잠을 자다 보니 지금 베개를 이불을 두고 왔는데 숙소에서 최근에 잘 때 제가 빌려주면 같이 덮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뺏어가요 혼자만? 조금도 안 두잖아요. 아니 그 조금 주면 그 조금을 아주 기회로 말아가지고 본인이 다 드시니까 제가 안 믿는 이건 잠버릇. 아, 버릇이 아니죠. 잠버릇이고 이제 버릇 고쳐줘요. 혁이가 만약에 제가 혁이 거 이불에 발을 좀 넣으면 뭐야? 아 이거 뭐합니다. 형 이거 뭐 야 왜 무슨 와 아니 혁이가 숙소에서 소리를 잘 안 질러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혁이가 그렇게 했다고? 네, 아무튼 근데 사실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죠. 제 이불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고백할 아까, 게 있어요. 아, 이거 아까 쓰라고 그랬는데 아부 자꾸 애니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부 자꾸 딴짓 방송 못해. 앞뒤가 다른 차근씨를 보고 앞뒤가 다른 차근씨. 사실 제가 켄형의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